원래 점 보세요? 아니요, 저안 봐요. 왜냐면 나는 엄마한테 십자가만 보여. 원래 종교가 혹시 교인 아니세요? 맞아요. 왜 오셨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왔겠어요. 남편이 우선은 잠깐만. 그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게 있고 종교가 우선은 여기 오시는 분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교회 교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구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구설이 많고 또 시비도 많고. 난 그것만 보여. 사실은 이제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바람을 첫 번째 폈던 애가 어떻게 하다가 두 번째 바람핀 애를 알아버린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지들끼리 이렇게 눈치 깐 거야? 그래서 이첫 번째 바람난 여자는 유부녀고 두 번째 바람핀 그 여자애는 이제 처녀인데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이 처녀가 안 된다 싶으니까는 그러면 자기는 그냥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 터뜨리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나면은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안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건안 들어주실 것 왜요?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고고해서? 어? 고고한 하나님 모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왜 고고한 짓을 안 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앞에 계신 분, 남편분이 처음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 응? 사실은 매번 이런 일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요번 애가 좀 많이 이게 좀 파장이 클것 같아서. 근데 나는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너무 섬뜩하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대부분 저한테 오시는 분이 남편이 이렇게 바람이 나고 뭐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조금 막 화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여유 있으세요. 남편 바람은 화가 안 나, 중요한 건. 당신은 목사의 와이프 또는 이 교회를 지키고 싶어서 지금 이 구설을 잠재우고 싶은 거지 남편에 대해서 뭐 화가 난다? 뭐 실망했다? 여자로서 속상하다? 저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더 무섭거든? 제가 잘못 봤나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더 제가 이게 못하겠는 게 있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본인 역시도 남편하고 뭐가 다를까 싶어. 미안한데요. 종교가 다르다고 제가 박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느끼는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지금 상대방 여자들한테 나는 그렇게 들려요. 그 바람 난 상대들이 원망스럽고 귀찮고 짜증나는 뉘앙스지, 지금 무언가 속상하고 남편한테 화가 나고 일반적인 가정을 지키는 여자로서의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 보이는 게 나는 당신이 그래서 더 섬뜩하게 느껴지거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난 그래 보이는데? 아니, 얘기하지 마. 어제 오늘 바람핀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생활이야. 어떻게 참았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잠깐만. 당신 여기 와서 거짓말 할것 같으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번에 처음 알았냐고. 예전에도 왜 참아요? 아빠가 목사라서 남편이 목사라서? 아빠가 목사고 남편이 목사인데 너는 여자잖아. 네 인생 있잖아. 한두 번도 아닌데 보통의 여자라면은 참기 힘들거든.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있죠. 아니, 가정을 지켜야 되는 선이 넘는다고. 이 사람은 목사라는 그 생활 잠깐 오기 전부터
이 성적으로는 문란하다고.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그것까지는 장쿠래. 장가 오기 전엔 몰랐다 치지만 결혼해서는 처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다섯 번은 이 다섯 손가락이 너무 모자라. 애기가 하는 말이 다섯 손가락이 모자라. 열 손가락이 모자라. 엄마가 아는 것도 다섯 손가락도 넘어. 어떻게 사람이 이걸 참냐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은 게 아니야.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참은 거야. 내 아버지 목사라는 타이틀과 그 교회가 꽤 큰가 보지? 돈벌이는 되시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조인도 부부로 살든 뭐라든 간에 넘 보기에, 어? 존경심 받고 고고한 척, 우아한 척, 어? 주머니 따뜻하고, 배도 든든하고, 재물도 두둑하고, 신도수는 늘려가면서, 대대손손. 이게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무슨 재단을 운영하시는 분이야? 대대손손 내려주고 싶은 거야. 당신 아들도 목사 만들고 싶잖아. 집안 대대로 목사 집안 해가면서 목사 만들고 싶잖아. 그런 식으로 신도들한테 바르게 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구설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 망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오죽하면은, 어? 애가 타면은 점집까지 오셨겠냐마는, 나는요, 오히려 까발라졌으면 좋겠어요. 당신들 그러시면 안 돼요. 어쩜 그렇게 표리부동이라 그러죠? 겉속이 다른 거. 수많은 종교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 도덕적으로 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실수라는 범주 내에 속할 게 있고 속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당신들은 이 목사라는 거, 교회라는 게 어쩌면은 방패막이고 이용수단일 뿐이지 전혀 살아가는 방식은 톡까놓고 너는 안 폈니? 너도 폈잖아. 너는 안 폈냐고. 너도 홧김에 서방질한 게 너잖아. 거짓말할 거면 나가라니까? 기분 나쁘면 나가세요. 어디까지가 바람인데? 어? 가정을 깨야지 그게 바람이야? 니들 기준은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하느님이 그렇대? 저는 이거는 신문에도 났으면 좋겠고요. 매스컴에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집 신도들은 다 알았으면 좋겠고요. 미안한데요. 더 계셔봐야지 나한테 막말밖에 못 들어요. 어? 하느님 모시면서 십자가야 되고 108배 하세요. 도와달라고. 아니, 이거는 또, 친정아버지는 뭐 애인 안 두고 살았어? 집안 혈통이 그 모양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신도들을 속여가면서, 감사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대대손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어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막말 나와요. 욕안 얻어 먹어봤을 거 아니야. 욕 처먹지 말고 나가세요.